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 거예요. 목살 스테이크 다들 아시죠? 그걸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약간 기존 레시피하고 다르게 약간 돌파육하고 목살 스테이크의 레시피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일단 저도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마늘, 물, 간장, 소금, 케첩, 굴소스, 설탕, 목살, 밀가루, 후추. 고기는 목살을 준비했고요. 좀 두껍게 잘라달라고 했어요. 물에 넣고 통후추, 소금. 뚜껑을 덮고 한 50%만 여기서 익혀줄게요. 한 10분 정도 삶았는데 불을 끄고 얘가 다 익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건져놓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핏물이 위에서 막 올라올 거예요. 도마에 밀가루를 다 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뒤로 밀가루를 잘 묻혀주세요. 옆에도 잘 묻혀주고 밀가루를 묻히면은 식감도 더 바삭하고 그 다음에 잡내, 돼지 누린내도 약간 없애주거든요. 이렇게 밀가루를 다 묻혀줬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튀기듯이 구워줄게요. 겉면이 이렇게 바삭하게 익으면은 이제 빼주세요. 팬에 물, 간장, 통마늘, 케찹, 설탕, 굴소스 잘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후추도 약간 넣고 소스가 끓으면은 바삭하게 구워놨던 목살 넣고 이제 소스가 걸쭉하게 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끓여줄게요. 중불에서 네, 이렇게 소스가 걸쭉하게 끓었습니다. 이 정도 될 때까지 졸여주면은 이제 완성됐어요. 계란 후라이도 오, 쌍란 이제 당황하지 않아, 쌍란도.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줄게요. 집에 있는 야채 조금 깔아주고 그 위에 스테이크도 올려주고 소스하고 통마늘 조금 올려주고 마지막 계란 후라이까지. 짠! 짠! 맛있어. 계란이랑 같이 싸가지고 맨날 이런 촬영만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행복함까지 들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동파육하고 목살 스테이크하고 약간 좀 섞어놓은 듯한 맛이라고 할까?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겉에는 살짝 바삭함도 약간 있는데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 다음에 짭짤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앞에 삶는 과정을 빼고 그냥 처음부터 굽고 하면은 속까지 안 익을 수가 있어요. 한번 먼저 삶는 게 훨씬 더 빨리 시간도 단축되고 속까지 잘 익을 수 있으니까
굽기만 하면은 좀 오래 구워야 속까지 익어요. 왜냐면은 칼집도 안 넣고 그 다음에 고기 자체도 좀 두껍고 하니까 굽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초간단 목살 스테이크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